디지털 TV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큰 화면, 선명한 화질, 얇은 두께?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디지털 TV의 장점인데요. 하지만 디지털 TV도 각 종류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TV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자신에게 맞는 디지털 TV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막상 디지털 TV를 구입하려니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 예원이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없애줄 디지털 TV의 현명한 선택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자, 그럼 디지털 TV 구매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디지털 TV를 사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현재 디지털 TV는 크게 PDP TV와 LCD TV 그리고 LED TV로 나뉩니다. 물론 그에 따른 특징도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TV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디지털 TV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PDP TV부터 살펴볼까요? 대형 디지털 TV의 보급화의 시작은 PDP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PDP TV는 패널의 전면기판과 후면기판 사이에 플라즈마 가스를 채우고 전압을 가해 내부의 빛을 발광시키는 원리를 사용해 만든 TV랍니다. 마치 네온사인과 유사한 원리인 거죠. 이런 PDP TV는 반응 속도가 빨라서 스포츠나 액션 영화와 같이 역동적인 화면도 잔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PDP는 색감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시야각이 넓어서 영화 등을 주로 감상하거나 많은 사람이 넓게 앉아서 시청할 때 아주 적절하죠. 게다가 PDP는 기술적으로도 대형화가 쉬워서 50인치 이상의 대형 PDP TV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PDP TV는 고전압 전원부를 쓰는 탓에 발열이 있고 전력 소모도 큰 편이라 누진세를 내는 일반 가정집보다는 누진세 걱정 없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물론 다른 전력 사용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TV 사용량도 크지 않다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LCD TV를 살펴볼까요? LCD TV는 LCD 패널 뒤에 있는 백라이트가 빛을 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밝은 광원을 사용하는 만큼 밝은 장소에서도 화면이 선명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죠. 게다가 전력 소모량도 PDP보다는 적은 편이라 일반 가정집에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LCD TV들은 반응 속도가 PDP보다 느리고 일반적으로 PDP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상 플레임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전송함으로써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극복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가격 또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가장 적절한 TV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는 LED TV를 살펴볼까요? LED TV는 LCD TV와 마찬가지로 백라이트가 빛을 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같지만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해서 LCD TV보다 훨씬 선명한 화질을 보이고요. 소비 전력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1cm가 채 되지 않는 얇은 두께와 빠른 반응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런 LED TV는 직화형 LED TV와 엣지형 LED TV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화형 LED TV는 TV 패널 뒤쪽에 LED 광원을 균등하게 배치해서 TV의 광원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엣지형 LED TV는 TV 테두리에 LED 광원을 배치해서 이를 반사시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화형 LED TV는 가격이 엣지형보다는 조금 더 나가고 세밀한 화면 제어가 가능하답니다. 반면 엣지형 LED TV는 테두리의 광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화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자, 디지털 TV의 장단점 이제 파악이 좀 되시나요? 네? 3D TV는 뭐냐고요? 야, 생각해보니 3D TV가 있었네요. 3D TV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볼까요? 3D TV는 말 그대로 3D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TV를 말하는데요. 3D 기능이란 화상의 위치가 각기 다른 왼쪽 눈의 영상과 오른쪽 눈의 영상을 따로따로 보여주고 이를 뇌에서 합쳐서 입체감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은 편광 필터를 사용하는 패시브 방식과 안경에 장착된 사철을 빠르게 여닫으면서 입체감을 만드는 액티브 방식이 있는데요. 패시브 방식은 수직 해상도와 밝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용 안경이 저렴해서 영화관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액티브 방식은 보다 우수한 영상미를 제공하지만 배터리로 구동되는 안경이 무겁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3D TV는 대부분 2D에서 3D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3D TV를 사용하면 일반 방송은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다만 현재 3D TV는 아직 고가라는 점과 사람에 따라서 눈의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험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렴한 가격에 대화면을 만끽하고 싶거나 자연스러운 색감을 원한다면 CDP TV, 선명한 화질에 무난한 가격과 소비 전력을 원한다면 LCD TV, 더욱 선명한 화질과 낮은 소비 전력을 원한다면 LED TV로 어떠신가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디지털 TV 설치를 스탠드형으로 할 경우 추후 TV를 옮기기는 쉽지만 공간에 제약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겉거리 TV로 하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추후 이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구입 시 풀 HD 지원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에는 풀 HD TV가 대다수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PDP 일부는 여전히 HD급 해상도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50인치 PDP가 싸다고 선뜻 구매하지 마시고 해상도를 꼭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만하면 디지털 TV 구매에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가전제품은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꼭 자신의 주 사용 용도와 제품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디지털 TV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